작업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길거리 카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창업이죠. 하지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최소한의 창업은 해보고 취직을 하든 학업을 더하든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업 아이템과 방법론에 관해서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걱정은 날려버리기 바랍니다. 이 카페는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이 모여서 창업을 이야기하고 창업을 고민하고 창업을 컨설팅 받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대박나는 창업 아이템 300 중에 36번째 창업 카페입니다. 창업 카페. 카페에서 창업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특화 카페. 커피 한잔 값으로 창업 준비 끝!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죠. 창업 카페. 카페 창업이 아니고 창업 카페입니다. 창업을 가르치는 카페죠. 창업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창업만이 살 길이죠. 전 세계 인플레이션 등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안전 불감증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이 질곡 같은 현실에서 탈피하려면 창업밖에 그 솔루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창업을 미리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검증된 창업 전문가들로 상주하고 있고 내 창업 아이템을 통해서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탄생한 창업 아이템이 바로 창업 카페입니다. 이 창업 카페는 새롭게 창업 카페를 신설하는 것도 사업으로 할수 있지만 기존에 너무 심한 경쟁을 인해서 카페 영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존 카페 운영자도 업종 수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 카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장점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추가 매상으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서울의 명소 혹은 지방의 어느 도시의 명소로 등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객들로 인해서 매출 목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창업 카페를 새롭게 신설하게 된다면 어떠한 그 장점을 갖게 되냐면 그 소비자, 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죠. 차한잔 값으로 본인이 만든 사업계에서 성공 여부를 무료로 판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물론 그 전에 비밀 서약서 하고 만들 그 컨설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창업 자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여럿이 뭉치면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창업과 투자가 같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회사와 투자자가 매번 1대1로 만날 필요 없이 모두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투자자 물색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이 좀 발전이 되면 주요 은행을 통한 창업자 카드라고 하는 카드도 신설,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무료 창업 컨설팅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곳에 상주하는 창업 컨설턴트가 한 다섯, 여섯 명이 상주하게 되면 충분히 예비 창업자들을 케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담하는 커피의 그 인당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일반 정보 탐색 고객을 위한 커피는 뭐만 원으로 두 가지 가격대로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카페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높아진 객단가의 커피 마진이 높고요. 홍보 대행료, 그러니까 홍보판을 만들어서 그 홍보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료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타 뭐더 깊이 있게 컨설팅이 들어가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될수 있겠죠. 물론 광고 수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창업의 요람임을 홍보할 수 있는 서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 100평 정도 되는 카페 공간에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비 창업자들의 모임 장소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시장 포지셔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창업학교, 뭐 창업대학, 창업 세미나를 통한 수익 발생을 계속할 수 있고, 서울 주요 전 지역으로 확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창업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창업, 예비 창업자들의 네트워크도 또 동시에 진행이 되겠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1단계가 정착된다면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대박난 창업 아이템 300 중에 36번째 창업 카페입니다. 본 사업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신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